칠곡군에 들어선 현대자동차 제2출곡센터가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고객 기호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 공장이 지난달부터 정식 가동했는데요. 칠곡군은 출곡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보공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고객 요구에 맞춰 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칠곡군에 들어선 현대자동차 두 번째 출고센터에 커스터마이징 작업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칠곡 출고센터하고 합쳐서 현대자동차 물량의 약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영남 출고센터는 상주인은 약 100명으로서 고용 유발 효과가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남 출고센터는 강주와 울산, 아산 등 생산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최대 2,100여 대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고량은 하루 평균 400여 대, 연평균 10만 대가 넘습니다. 외관읍에 있는 첫 번째 출고센터에 이어 영남 출고센터가 제 모습을 갖추면서 칠곡군은 연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유관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전후방 효과를 전후방 경제 효과를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칠곡군이 새로운 자동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연간 최대 6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